저는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독일에서 제가 도르트문트에서 경기할 때 네. 어웨이 경기장을 갔는데 이게 지하에 있다가 라커룸에서 딱 올라오면 바로 경기장인데 네. 이게 맞아요. 철문으로 이렇게 잠겨요. 그래서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잠겨요. 네. 근데 제가 전반전 끝나고 나서 이제 경기장 나가는데 잠시 화장실을 들렀다 갔어요. 네. 화장실 들렀다고 경기장을 나가는데 이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빨리 나가는데 이게 철문이라서 못 들어갔어요. 네. 제가 후반전 뛰어야 되는데 네. 그럼 제가 밖에서 기다렸잖아요. 네. 저 없이 한 명 적은 상태로 경기를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3분을 그냥 갔어요. 그럼 안에서 뭐 어떻게 심판이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걸 까먹은 거죠 심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막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 그 재밌는 얘기를 왜 션이 하고 얘기 안 했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 야, 특이하다. 이렇게 재밌는 건 서로 얘기해야지. 재밌는데요. 선수가 그래서 막 두드렸더니 와서 열어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치니까 네. 이상하니까 여기서 이제 열어줬죠. 네. 열어주고 제가 딱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클롭 감독님이셨는데 아. 클롭 감독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더라고요. 너 왜 안 들어가냐고. 와 대박이다. 웃긴다. 감독도 몰랐네. 아, 예, 그런 게 거야. 있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재밌는 얘기야? 모르는. 아니 에피소드가 많으신데. 경기장 안에서 재밌다. 심지어 어떤 선수가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네. 경기 중에 도중에. 경기 중에 그때 월드컵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경기가 잠깐 중단되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무릎을 꿇고 맞아. 실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카메라가 보통 이렇게 여기서 메인에서 이렇게 잡잖아요. 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잡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카메라를 의식해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쪽도 카메라 한 대가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카메라가 더 웃긴 거는 멀리 있다가 줌이 쭉. 뭐 하나 싶어 한다가 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뭐 하나 갑자기 무릎을 꿇으니까 생중이 됐어요 그러면? 생중이 됐어요. 근데 그게 더욱이 멀리서 줌이 쑥 들어오는데 발견될 쯤에 이미 늦은 거예요. 네. 근데 카메라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놀라갔고 감독도 놀란 거야. 카메라 그 다음 카트로 딱 넘어왔어요. 아, 이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 이 재밌는 에피소드를 일주일에 한 세 번에서 네 번 만난 게 5주가 됐는데 처음 들었어요. 이 재밌는 에피소드를 우리는 운동만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